자, 오늘 18년 5월 1일입니다. 축하드려요. 예. 이번 연도도 이제 슬슬 다 가고 축하드릴 일이 아닌가? 예. 어쨌든 혼자 오랜만에 어색하게 이제 방송을 하네요. 이건 유튜브에 올리려고 신제품 양념치킨 라면을 준비했습니다. 두 개 준비했고요. 하나는 사발채 먹고 하나는 앞에 접시에 담아서 먹을게요. 같이 곁들여 먹을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, 예. 후라반, 양념반, 그리고 감자튀김은 리뷰 서비스. 이 구성이 1600원, 1600원, 15,000원 해서 자수는 얼마지? 계산이 안 되네. 예. 계산대로 해보세요. 예. 처음 오신 분들 추천,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제 차도 꼭 눌러주시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, 일단, 아내를 개봉하기 전에 리뷰를 적어줘야 되는데, 예. 감튀가 서비스라, 18,200원이네요. 자, 까볼게요. 양념치킨, 라면, 개봉. 이렇게 까면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. 하나는 양념. 하나는 고소한, 이게 땅콩, 뭐 땅콩가루 같은 거래요. 얘도 까고. 저라면 맛없 따는데 궁금. 맛없다는데 궁금이야? 맛이 없지만 궁금한 뭐 그런 건가? 나는 맵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놓고 보니까 하나에 1600원인 거야. 되게 비싸죠. 일단 면을 둘 다 부을게요. 면에 물을. 오,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하나 붓고, 여기도. 붓고. 이렇게 몇 분 기다려야지? 몇 분 기다려야 돼? 4분! 네, 4분 기다리라네요. 4분, 4분. 같이 비벼먹는 거래, 땅콩가루랑. 뭐 위에 덮을 거 없나? 뿌리는 거 비추라고요? 땅콩가루 뿌려야 맛있는 거 아니야? 아, 나 너무 배고파, 오늘. 이래저래. 첫 끼에다가.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. 바삭해 좋아. 순살이에요. 곁들여 먹거나 싸 먹거나 그런 건 순살이 제일 좋아요. 맛있네요. 몇 분이냐? 3분이네. 양념도 하나 더 먹을까요? 솔직히 처갓집 양념보다는 양념은 맛없는데 그래도 웬만한 양념 소스보단 먹을만한 아, 오늘 치킨 물러다가 삼겹살 먹었는데 삼겹살 더 좋지, 치킨보다. 아닌가? 난 닭보다 삼겹인데. 양념치킨 라면, 국물 없는 라면인가? 네, 국물 없어요. 비빔면 같은 느낌입니다. 몇 분이지? 4분이네? 1분 남았네. 아, 맛있다. 동네 처갓집이 맛있어서 분명 처갓집 먹었을 텐데, 오늘. 아쉽다. 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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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 찍어서 겁나 뜨거운데?
먹기도 그리고 소스를 이거 편의점하고 마트에 팔아요. 저는 뭐냐 얼떨결에 그냥 들어간 편의점이 있길래 샀는데 거기 편의점 이름이 이마트 24시 편의점 위드미 편의점이 이마트 24시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. 거기서 샀습니다. 이마트에서 산 거 아니고 이마트 24시 편의점. 요게는 땅콩을 넣을게요. 다 비비고 그리고 얘는 그냥 먹겠습니다. 네, 땅콩 안 넣고 땅콩 하나 뺄게요. 땅콩이 맛을 자지우지 뭐 그렇게 한대요. 자, 땅콩도 넣고 같이 비빌게요. 여기는 땅콩 들어간 치킨 절대 안 먹는다고? 야 시켰는데 땅콩 들어가 있으면 어쩔 건데? 그럼 안 먹어? 뭐 몇 장이야? 아, 뭐 땅콩 알레르기 있나? 일단 사발면에 있는 것부터 야 냄새는 냄새 근데 매우겠는데? 매운 냄새인데? 근데 땅콩 들어간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많네. 그리고 이건 땅콩이 들어갔어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땅콩부터 먹을게요. 이게 원래 다 넣어서 먹기 때문에 땅콩부터 먹을게요. 양념치킨 맛 안 나요. 솔직하게 진짜 얘기할게요. 내가 방금 양념치킨 먹었잖아요. 양념치킨 맛 안 나요. 근데 비빔면보다 비빔면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비빔면보다 좀 더 맵고요. 비빔면보다 달달해요. 양념치킨 맛은 솔직히 아니야. 양념치킨 맛이 날 것 같다가 많은 비빔면보다 매워요. 근데 불닭은 아니에요. 근데 달달해요. 이게 되게 그런 맛이야. 애들 좋아하는 맛인데 좀 우리가 먹기에는 이도저도 아닌 맛이야. 좀 성인들이 먹기에는 그렇지 비빔면 맛인데 비빔면보다 좀 더 맵고 달달해요. 예. 비빔면하고 맛은 같지 않아요. 근데 절대 양념치킨 아니에요. 이건 잡아갈게요. 절대 양념치킨 맛 아니에요. 치킨하고 먹어볼게요. 앞에 양념치킨 있죠? 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싸서 먹을게요. 아니 라면볶이보다 더 달아요. 한때 라면볶이 좋아했고 라면볶이 좀 먹어봤는데 라면볶이보다 더 달아요. 단맛은 확실히 강해요.
좀 당황스럽다. 오, 맛이 진짜 오묘애매한데. 아니, 근데 치킨 맛을 내줄 거면 확실히 내주던가. 치킨 맛이 날 것 같다가 많은 그런 맛이에요. 후라이드랑 같이 먹을게요, 이번엔. 아유, 대박이네. 이렇게 해가지고. 맛있어. 아니, 맛있다고 안 할게요. 녹할 것 같으니까. 먹을만은 해요. 절대 못 먹고, 하는 맛 아니에요. 그냥 평균이야. 근데 양념치킨 맛을 바라고 먹으면 실망할 수 있는, 그리고 가격이 좀 세요. 그리고 가격이 좀 세요. 1600원. 참고하고, 400명 하나에 1600원이면 싼 가격 아니에요. 아시죠? 농심이 뭐 저렇지. 난 솔직히 이거보다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. 맛볶음 말고, 스파게티 면이라고 있어요. 이런 거 비벼먹는 거. 막 안에 콘도 들어있고, 막 그거 있어요. 그게 훨씬 맛있어요. 그건 장담할게요. 훨씬 그게 더 맛있어요. 일단 이건 다 먹었고요. 앞에 거랑 같이 먹을게요. 아, 스파게티만은 1000원인가? 아, 근데 1600원? 1600원? 좀 가격이 솔직히 좀 세요. 이거는 땅콩 안 넣은 건데, 땅콩 안 넣은 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땅콩 넣고 안 넣고 그거 차이가 있대요. 난 전혀 그렇게 그닥 맛에 뭘 안 줄 것 같은데 땅콩 안 넣은 겁니다. 별 차이 없어요. 별 차이 없어요. 그냥 땅콩 알갱이가 식감 중에 씹히냐 안 씹히냐 그 차이인데, 이게 껄끄럽거나 뭐 텁텁해서 싫으신 분들은 빼먹고 먹는 게 맞는 것 같네요. 맛에 그렇게 막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뭐 그러진 않아요. 땅콩 때문에 안 먹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야. 그냥 땅콩은 먹는데 치킨에 넣는 거 하면 다 걷어내면, 아, 치킨에. 특히 닭강정. 몰랐던 사실을 또 아네요. 깨나 뿌려주지.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겁나 덥다. 비빔면보단 매운데 불닭급은 아니에요. 근데 이것보다 스파게티 면이 더 맛있어요. 비벼먹는 사람은 스파게티 면이 더 맛있어요.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, 비빔면보다 살짝 더 매워요. 비빔면은 다들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. 아, 헤어져서 제가 화를 정색한 건 아니고, 순간에 그냥 먹방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 얘기하길래 장난친 거예요. 정색을 해갖고. 예. 살면 치워줘요. 안 돼. 얘가 메인인데요. 맛있다. 나만 당할 수 없잖아. 한 번씩 사드세요.
1600원이에요. 완전 맛있어요. 사드세요, 한 번씩. 아, 나만 당할 수 없네. 연어 치킨라면 완전 맛있어요. 두 개씩 먹었어, 두 개씩. 이거 봐봐, 맛 없냐. 스파게티면 맛 괜찮아요. 이거 먹을 바에 스파게티면 훨씬 맛있어요. 아. 부대사 먹는다고? 근데 이거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어디서 세일하는데 1 플러스 1인가 2 플러스 1인가 그런 건 싸니까 사주세요.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요. 그냥 평균이에요. 와, 맛없어 이건 아니고 와, 맛있어 아니에요. 그냥 평균.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. 사발면 1600원 주고 라면도 없는 거 뭐냐 국물면도 아니고 사먹긴 좀 그러잖아. 신라면 블랙 큰 컵이 얼마지? 그것도 1500원 넘는데? 난 신라면 블랙을 솔직히 좀 좋아해. 뭔가 맛있더라고 내 입에는. 국물도 그렇고. 근데 그게 프리미엄 라면이라 좀 비싸요. 그 신라면 블랙 컵 큰 게 얼마인지 모르겠네. 너 좋아해? 근데 그것도 좀 비싼데 얘 1600원은 안 먹을 것 같아요.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좀 좋지 않나? 솔직히 1800원. 맛있다. 아, 오랜만에 순살치킨 먹으니까 완전 맛있다. 근데 순살의 매력은 또 있어. 가격 낮춰줘도 안 먹을 거잖아. 아, 그러긴 한데. 너무 페복하네. 가격 낮춰도 안 먹을 건데. 그렇다고요. 난 솔직히 떡볶이 뭐냐 라면 볶기보다도 스파게티면을 더 좋아하는데 아 스파게티면 그거보다도 맛없네. 한 번씩 스파게티면 먹어봐요. 그럼 한 번씩 괜찮아요. 뭔가 와는 아닌데 되게 중독성 같은 게 좀 있어. 맵거나 그런 이제 면은 아닌데 그렇다고 얘처럼 달지도 않아. 얘는 걔보다 더 달아. 아저씨 키가 작은 거예요? 아니면 책상이 높은 거예요? 책상이 높은 거예요. 뭐지 다크대. 밀란 다크야? 양념 치킨 하면 어때요? 완전 맛있어. 내일 점심으로 꼭 한번 사 먹어봐요. 맛없으면 나한테 영수증 청구하면 안 돼요. 여기 순살이 좀 크네. 아, 이거 치킨 괜찮다. 믿고 먹어보는데 맛없으면 괜시 패꾸야. 이거 내 방 평가에 많이 했으니까 거기다 돈 썼다고 생각하고 먹어요. 배도 채우고 신세계도 경험하고 뭐 그런 거지 뭐.
내 방송 팬들이 많은데 못 보는 거 아니니까. 전화벨 사면 치킨도 주는 거에. 아, 그랬으면 좋겠네. 대구통닭 오늘은 안 먹어요. 대구통닭은 일반 후라이드랑 양념이 없잖아요. 저 담티역에서 여자친구분하고 봐서, 담티역이 어디야? 저 대구를 잘 몰라서. 우리 근데 지하철 잘 안 타는데? 내가 맨날 택시 타자고 쫄라가지고. 서강준 남았다는 소리 안 들어보? 아, 많이 듣지. 잘 봐봐. 서강준보다는 송중기라고 있어. 송중기. 아, 알았어. 오빠, 진심으로 장난으로 받으려야 되는데 빡친다. 아, 장난이야. 아, 예, 이 하연이님이 내게 팬가를 가입을. 어이, 농담을 못하겠네. 아이, 주인, 왜 이렇게 크냐, 양념치킨들이. 주인 아저씨가 칼질하기 싫었나? 나 욕 너무 많이 먹었고, 오래 살 거야, 걱정 마. 아, 근데 아이디 저거 왜, 히바님, 히바님, 그 아이디, 그, 어떻게 만들었어요? 요새 저런 아이디 못 만들지 않나? 저 정지될 텐데, 신고하면. 어, 신기하네. 아, 금지가 풀렸어? 다음에 남길 거냐고요? 먹을 거예요? 한 젓가락인데, 뭐. 금지가 풀렸네. 뭐지? 욕인데? 야, 욕 쓰지 마! 야, 누가 보면, 어? 지금, 어? 땀을 눈물로 착각해가지고 지금 뭐 방에서 싸운 줄 알고 있는데 뒤에다 욕 쓰고 있네. 아, 욕 그만해. 아, 씨부레들 오래 살라고 존나 욕하고 있네, 또, 진짜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줘요, 지차 타고. 아, 엄마 평가해줘도 돼요. 다 했는데. 사월님, 사드세요. 괜찮습니다. 사월님 인생에서, 아, 내 인생에 이런 라면이 또 있을까라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괜찮아요, 사드세요. 편의점 가서 이제 편의점에 다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마트랑 편의점에. 나 한 번쯤은 사 먹으면 한 1600원. 맛없진 않다고 난 눈을 얘기했어요. 그냥 평균이에요. 어, 왜 자수나? 어, 오빠 115kg. 와, 이런 거 스푼 받으면 되게 난감하겠다. 대기업에서 줬는데 안 할 수도 없고. 배가 매져주라고? 왜? 별로 방이 없어. 방에 300분 넘게 계신데 좀 추천 좀. 있네? 머리만 60kg 나갈 듯.
머리만 반이야? 야, 120kg 치면 딱 반이네, 대가리만? 와우. 맞췄어요? 뭘 맞췄어요? 에이, 뭘 또 이등신이야. 라면요? 먹을만 하냐고 물으면 먹을만은 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. 맛없지 않아는 절대요. 아니에요. 그냥 먹을만은 합니다. 근데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드시지 마세요라고는 해주실 수 있어요. 그런 라면입니다. 저기 이거 양념 치킨에 저 통에 양념 있는데 거기다가 뭐냐 라면사리 삶아가지고 무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양념 치킨 맛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좀 맛있어. 그래도 참 잘하는 집 여기 치킨이. 하아 건지는 모르겠는데 광고를 하아가 해요. 이것도 전국 체인이에요. 근데 편의점 사러 갈 거 없으면 입고가 된 건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사가서 없는 거래요. 인터넷에서 그랬어요. 자기네 동네 집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물어봐요. 사람들이 호기심에 잘 사먹는데. 후참 광고 모델 하 그냥 광고 모델이라고? 후참 괜찮아 바삭하고 가격도 싸고. 야, 허니버터 치킨 했다, 빙고! 오! 딱! 허니버터 치킨도 솔직히 우아는 아니었지만 먹을만은 했어. 추천, 제 짠, 구독!